1597년 2월 26일 이순신 파지. 1597년 4월 01일 대기정군 시작. 현대의 보직 해임이나 마찬가지인 처벌. 대충 관직이 없는 상태이지만 이전 계급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며 공을 세우면 즉시 복귀되는 구조. 1597년 4월 11일 어머니 별세. 1597년 7월 15일 조선 수군 칠천량 해전에서 전멸. 1597년 7월 23일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지. 1597년 8월 15일 선조가 수군을 폐하라는 어명을 내림. 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대첩. 1597년 10월 14일 아들 이면천사. 조선엔 어떻게 이런 위인이 나왔는가? 아니 이순신 장군은 저런 억까를 당하고도 왜 나라를 지킨 것인가? 아직도 미스테리이다.